네, 저희가 유포리아 매거진 촬영을 하러 왔고요. And I don't care 어차피 난 비설레임 따위 좀 겁이 나니까. 의상 같은 경우에 살짝 좀 프리하게 뭔가 잠옷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입었습니다. 근데 잠옷치곤 좀 트렌디한 느낌도 많이 있죠? 벌써 저는 느끼지가 않는 게 이런 털옷을 입는 계절이 왔다는 게 느끼지가 않네요. 저는 그 모두가 뭔진 알지만 이름은 모르겠잖아요. 부는 너 그걸 위해서 찍다가 이제 어찌 찍다가 찍었습니다. 많이 꾸미지 않은 편해 보이는 의상에 소파 이런 가정 같은 분위기를 찍어갖고 되게 내추럴하게 나온 것 같아요. 머리도 되게 과하지 않았고 저는 약간 겨울에 뭔가 입을 법한 스웨터를 입고 그냥 옷 분위기에 맞게 뭔가 나른하고 뭔가 좀 편안한 느낌인 것 같아요. 마지막 촬영, 개인 촬영을 했는데 뭐지? 하여튼 그거 불빛 스틱하는 거 그거랑 소품을 써서 되게 예쁘게 촬영을 했습니다. 오늘도 옷도 예쁘게 입어가지고 이제 단체 촬영인데 멤버들이랑 멋있고 예쁘게 잘 찍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유포리아 매거진 촬영 끝났습니다. 야! 저는 약간 겨울 파티 느낌으로 이렇게 파티. 네, 파티 촬영을 해봤는데 너무 따뜻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. 약간 홀리데이 느낌. 약간 홀리데이 느낌. 오는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네. 벌써 그런 날이 왔다니. 촬영 잘 마무리된 것 같고 예쁘게 나올 것 같습니다. 예쁘게 나올 것 같습니다.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. 고생 많았습니다. 기회 많이 해주세요. 많이 해주세요. 안녕. 수고하셨습니다.